보마. 엘사 생명에서 판매되는 치매보험 안에 있는 제가급여특약 기존에도 판매는 되었어요. 하지만 3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50만원까지. 근데 아쉽게도 7월 말일날 7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저희 스태프팀들 팀장 그다음에 총무들 7월 말까지 휴가불 반납하고요. 정말 바쁘고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제가 급여 진단받으면 판정받으면 우리가 제가 급여를 월 1회 이상 서비스를 받아야 엘사 생명에서 50만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비스를 안 받다 할지라도 복지용구라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용구를 월 1회만 구입하던가 대여만 해도 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용품 구입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엘사 생명의 전에 없던 땡땡 보험 안에 있는 제가 급여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매월 50만원, 6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61세부터 75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50만원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4만원, 5만원 전후로 가입이 되는데요. 매월 50만원씩 보장이 된다고 하면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1억 8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비님, 요즘은 장기요양 등급 받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5등급은 거의 다 치매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보험 하면 경증이나 중증도 아니면 중증 치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CDR 1점, 2점, 3점이요. 하지만 0.5점 체경도만 받아도 치매 등급 5등급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 4등급, 3등급은요 뭐 뇌혈관 진단도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받으면은 3등급,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고관절 탈구나.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있냐면요. 일단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있는 이제 연로하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집에 있는데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요. 띵동 띵동 누르는데요. 여보세요 하고 거기서 문을 여는 순간 벌써 감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거기에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앉아나 서나 아니면 세수하기 밥 혼자 먹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항목 다 3점이에요. 적어도 45점 이상 받아야 5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띵동띵동 할 때 열어주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받을 수 있는 컨설팅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 얼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솔직히 탤런트 이상으로 좀 연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노하우나 아니면 동네에 제가 센터에 가시면은 노하우 많이 알려드려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띵동 띵동하고 우리가 그 등급 조사하는 인정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일단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문을 열어줘도 정말 불편하게 열어주던가 아니면 약간 좀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등급 평가를 맺기 때문에 아무래도 띵동띵동 할 때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주던가 아니면은 저 힘듭니다 이러고 진짜 연기를 하셔야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에 수월하다는 거죠.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 받을 수 있는 컨설팅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자, 로비님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 제가 서비스 이용해야 지급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15%는 본인이 일단 납입을 하는 건데요. 월 1회만 받아도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서비스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서비스 안에 포함된 복지용구를 월 1회만 구입을 해도 월 1회만 대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